서두르세요. 곧 매진됩니다. 만화 민박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 딸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마트 딸기 바이어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트 과일팀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딸기 품목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어라는 직업은 단어 그대로 바잉, 물건을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해 오는 게 바이어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요약하면은 고객님들이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집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한국 딸기가 해외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체 K딸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한국 딸기 농가들의 근면 성실함이 딸기에 배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딸기가 매년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기존 딸기의 품질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먹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께서 딸기는 봄 과일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겨울에 딸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대체 딸기의 제철은 봄인가요, 겨울인가요? 이게 둘 다 정답인데 사실 한 80, 90년대까지는 노지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딸기를 봄에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밖에 딸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근면 성실한 딸기 농가들이 이 겨울철 대한민국의 보릿고개 과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셨고 하우스 재배라 하죠. 시설 재배 기술이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겨울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겨울에는 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딸기도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기의 제철을 맞이해서 저희가 세 가지 품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맛과 향, 모양 등을 천천히 알아가 볼까요? 좋아요. 금실 딸기부터 먹어볼게요. 건배 한번 하시죠. 평소에 먹던 딸기보다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약간 네. 원래 이렇게 향이 많이 나나요, 딸기가? 딸기 원래 향으로 먹는 과일이죠. 일반적으로 먹는 딸기는 설향 딸기라고 하는데 그 딸기 중에 또 매향 딸기라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딸기가 있어요. 그래서 딸기가 조금 무르지 않고 단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두 품종을 교배시킨 딸기가 금실 딸기고요. 그래서 맛은 설향 딸기처럼 좋고 달콤하고 향도 강한데 또 단단함까지 가지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데까지 인기가 아주 높은 품종입니다. 안에도 되게 꽉 차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좀 무르지 않고 단단하다 보니까 딱 잘랐을 때도 예쁘게 딱 잘 익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단한 딸기일수록 이 가운데 부분이 더 이렇게 차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베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비타베리라는 딸기는 사실 처음 들어봐요. 비타베리가 여기 있는 딸기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딸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한테 생소하실 거예요. 논산 딸기 연구회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말 그대로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품종 해가지고 이름이 비타베리입니다. 자. 뭔가 아까보다 조금 더 상큼하다 해야 되나? 맞아요. 특징이 뭐 저희가 마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향이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딸기보다 더 경도가 강하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게 특징입니다. 조금 무른 감을 씹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타베리는 일반 딸기들보다 비타민이 1.5배 정도 더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은 딸기니까 많이 사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 먹어볼 딸기는 만년설 딸기인데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고 처음 봐요. 맞아요. 색깔도 딸기 우유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파티할 때나 특별한 날에 그날을 더 기념하고자 많이 구매하시고요. 장희 딸기라는 딸기가 있는데 그 딸기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로 나온 딸기예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좀 품종으로 개발해야겠다 해서 연구를 하셔서 개발된 거고 이 만년설 딸기 이름에 특별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그 이걸 개발하신 농부분의 아내분 성함이 하만연님이셔요. 하얀 딸기가 나왔는데
내 아내 이름을 담은 딸기를 네, 등록하고 싶다 해가지고 만년설 딸기 이렇게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로맨틱한 이야기입니다. 와, 완전 드라마 한 편 뚝딱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머, 너무 맛있어요. 로맨틱한 맛입니다. 다른 딸기랑 좀 다른 단맛인가요? 맞아요. 이 만년설 딸기가 어쨌든 장이 딸기에서 유래된 건데 장이 딸기는 신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맛이 많이 들어있는 딸기여서 다른 딸기랑 또 다른 맛으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딸기입니다. 유통량이 많지 않은 딸기여서 이마트에서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딸기가 이렇게 품종이 다양한 줄 몰랐어요. 혹시 다른 품종도 있나요? 이마트에 가시면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딸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킹스베리도 있고요. 뭐 아리향 딸기라는 딸기도 있고 담양에서 나오는 담양 딸기도 있고 종류가 정말 많으니까 네, 직접 하나씩 드셔보시면서 내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딸기를 고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딸 알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맛있는 딸기를 고를 수 있을까요? 가장 맛있는 딸기를 고르는 방법은 향 맡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장에 갔을 때 이렇게 딸기 팩 집어들고 누르지 마시고 누르면은 다음에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거니까 이렇게 냄새 맡아보셨을 때 오늘 드셔본 것처럼 딸기 향 깊다 이러면은 대부분 맛있거든요. 향이 중요한 포인트. 향이 중요한. 여러분도 올겨울 딸기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